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어제 오전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상하원 선거구별 아시안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센서스국의 2017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5년 누적 통계를 분석한 뉴욕주 상하원 선거구별 아시안 통계 보고서를 통해 뉴욕주의 아시안 인구는 총 188만 명으로 전체 뉴욕주 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인구 약 1,880만 명 중 한인은 14만 6천 명으로 아시안 전체 188만 명의 7.7%이며 중국계와 인도계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대로 집계됐으며 주 상원으로는 존 리우 의원의 지역구인 10일 선거구에 2만 5,462명,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의 16 선거구에 1만 9,325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원 선거구로는 론김 의원의 지역구인 40 선거구에 1만 5,425명의 한인이 집계됐습니다. 또한 뉴욕주에서 사용되는 아시안 언어 중 한국어는 중국어, 인도어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났으며 뉴욕주의 한국어 사용자는 2만 2,8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의 하워드시 연구 정책 디렉터는 뉴욕주의 아시안 인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 증가해 소수계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report was really important for us to give a tool for our member agencies, something, the information that they can use to go to their elected officials and say, these are the people that are living in your community, these are the languages that they speak. And the report highlights the tremendous growth in not only within New York City, but also in upstate areas of the Asian community. We noticed that, you know, particularly for Koreans are concentrated in Assembly District 40, for example, but also we're seeing Koreans moving in upstate regions, in Buffalo in particular, where there's a large Korean population as well. 발표 회견에 참석한 율린 리우 뉴욕주 하원 의원은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과 함께 2020년에는 센서스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아시안이 인구 조사에 반드시 포함되어 미 정책의 목소리를 내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